류영호 선임연구위원 나가실 때 제가 엔비디아는 어떠냐고 잠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호석 본부장님들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있죠. 그 암호화폐 때문에 갑자기 늘어났던 엔비디아 칩의 수요가 암호화폐 시장이 혹시라도 잠잠해지거나 추락하면 그거 중고시장에 나와서 신제품 잘 안 팔리는 그런 이슈들, 예전에도 한번 그러면서 한 3분기 정도, 3분기 정도 절었다고 실적이. 그래서 그 이슈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선뜻 뭐 에브리씽 좋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아 진짜 친절한 2%,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 감탄스럽습니다. 장호석 본부장님 그렇죠? 어서 오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왜 웃으시죠?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나이 드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칭찬 듣는 재미로. 아, 그렇죠. 딴 그렇죠. 거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나이 들면 칭찬받고 사랑을 받는 재미로 살아야 되는데. 네. 저는 뭐 칭찬할 사람도 없고. 왜? 아니 왜 장본부장님 뭐. 아니 그 보통 식구들이 이제. 아 가족들이. 예. 가족들에게 칭찬받기는 참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는 뭐 최근에 가족한테 칭찬받은 건 와 뭐 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본부장님 칭찬받으시는 모양이에요? 네 저는 뭐 아 근데 지금은 뭐 그게 안 되니까 아쉽지만 네. 제가 빨리 가서 한번 다시 사랑을 좀 받으려고 네, 올 여름에 알겠습니다. 예. 네. 올여름에 여러분 장호석 본부장님 칭찬 좀 해주세요. 채팅방에서라도. 네. 아유 별말씀이죠. 네. 어제 예 어제 시장이 조금 좋았는데 예, 예 약세로 좀 끝났습니다. 뭐 큰 폭은 아니었지만 약간 아쉬웠던 하루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어제 끝난 거 보면 역시 아까 제가 딱 초반에 2%님 말씀하는 딱 들었는데 기술주는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나머지 것들이 좀 이렇게 단풍 색깔을 좀 보여주면서 약간 처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일단 어제는 뭐 약보합 정도 끝났습니다. 네. 보시면 테슬라 약보합 끝났지만 아마존, 뭐 구글, 페이스북, MS까지 다 지금 강보합 정도 끝난 모습이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에너지하고 금융하고 일부 헬스케어가 좀 빠지면서 시장 예. 하락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제는 제가 조용한 시장에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재미없는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나스닥 100지수를 보고 있는데요. QQQ의 모습입니다. 올해 내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갖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걸 보면 빅테크의 모습도 보이겠죠.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시장이 괜찮았지만 S&P 500은 한 10% 연중 올라왔지만 예.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시장이 재미없어? 왜 이렇게 빠지고 있지? 이렇게 답답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QQQ의 종목들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지금 아시겠지만 아마존 같은 거 보게 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모습을 보게 되면. 네. 심지어 짜증이 난다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미없는 시장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스권 한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깨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 그만한 에너지가 나올까? 한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보시면 그 이유를 좀 가져와 보면 지금 테크 쪽에 대해서 테크 기술주에 대한 펀드의 자금 유입이 감소하다가 드디어 지난주에 마이너스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11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국 돈을 치게 되면 한 1조 원 넘는 예, 지금 자금이 네. 이탈한 모습인데 이거는 2018년 12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자금 유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까 나스닥 100지수가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약간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대에는 한 21억 달러까지 빠졌던 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잘 가다가 예. 올해 들어서 조금 이렇게 많이 매수하다가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매수량을 줄이면서 오히려 판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기술주의 부진을 딱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일단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헤매고 있다고 표현한 건 뭐냐면 위에 뚜껑이 딱 있어갖고 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저항선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는 건데요. 내리막? XBI라고는 바이오 ETF. 여러분들 바이오 ETF 상당히 좋아하시는데요. 이것도 역시 보시게 되면 딱 뚜껑이 씌워져갖고 올라가지 못하는 강력한 네. 저항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IPO ETF 역시 위에 뚜껑이 씌워져갖고 강력한 저항이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태양광 ETF, 탄입니다. 탄. 예. TAN. 역시
강력한 뚜껑이 딱 씌워져 갖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똑같이 예. ARKK 이노베이션 ETF죠. 이것도 역시 뚜껑이 씌워져 갖고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바이오, IPO, 태양광, ARKK까지 해서 예. 약간 좀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아까 나스닥 100에 이어서 우리가 선호하는 종목들, 특히 이제 성장주의 대표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재미없는 시장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재미없다. 재미없다고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뭐 장이 못 간다. 달리 얘기하면 수익이 안 나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역시 그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거는 스펙 ETF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 ETF 역시 딱 선을 긋게 되면 지금 뭐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말이죠. 스펙 ETF는 과거의 초기의 모습까지 왔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오면서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예. 다시 출발 선에 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고점 대비 고점이 한 34달러인데 지금 20달러 초반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예. 아주 또 헤맬 좀 여지가 좀 많이 보이는 그런 ETF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바이오, 그다음에 IPO, ARKK, 태양광 그리고 또 스펙까지 다 선호하는 ETF거든요. 선호하는 네, 종목들인데 예. 다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답하죠? 꽤 오래 쉬고 있네요. 뭐 꽤 오래 쉬고 있고 오래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예, 올라가다 빠지고 올라가다 빠지고 올라가다 빠지고 올라가다 빠지는 계속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시장이 좀 답답하더라도 아 내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성장주가 쉬어가는 구간이구나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어간다?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게 되면 가장 재미없는 건 이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것은 CQQQ 이게 뭐냐면 그냥 QQQ는 저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고요. 예. 이거는 중국에 있는 기술주가 모여 있는 ETF거든요. 네. 보시면 그나마 나스닥 100 지수는 3개월 동안의 모습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6.44%의 상승을 보였죠. 네. 중국의 QQQ는 -17.77%. 그러니까 엄청 재미없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저게 항생테크에 담겨 있는 저런 주식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 배죠. 레버리지는 예, 아니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되게 재미없는 시장인데 정말 재미없는 시장은 예, 중국의 기술주다. 그러니까 중국 기술주에 비하면 예. 상당히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투자가 상당히 요즘에 좀 많이 답답해하시고 네. 어려워하시고 막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올해 초반에 좋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좀 많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역시 기술주의 모습이 가장 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중국에 비하면 그나마 미국이 난 거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슬근슬근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이게 지금 AMC 엔터테인먼트의 모습이거든요. 이때가 뭐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레딧 관련주니까 공매도에 예. 대한 공격 예. 이뤘을 때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덧 그 부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주가가? 예, 주가가. 예. AMC 엔터테인먼트만 그러냐? 아닙니다. 게임스탑 때 역시 약간 꿈틀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공매도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왜냐면 AMC에 대한 숏 인터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매도 비중이 네. 지금 1억 주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1억 주면 전체 유통 주식이 4억 주이기 때문에 한 25%가 다시 한번 공매도로 채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 정도 급등하면 숏 커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한번 이제 뭐 그 이들을 또 공격하자 해서 또 약간 레딧 관련해서 한번 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네. 어쨌거나 많은 분들은 시장에 재미없으면 뭔가 재미있는 걸 찾잖아요. 틈새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시장을 좀 분석하다 보게 되면 조만간에 이런 걸로 한번 공매도, 예, 공매도에 많이 처져 있는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에 올라온 거 보게 되면 AMC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거 별로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보게 되면 아마 이제 극장이 열리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예. 실려 있죠. 그러면서 극장이 열리면 현금 흐름이 좋아질 것이고 어떤 뭐 최악의 상황 지났다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무려 20%가 올라가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예.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데 거래가 한 3배가량 평상시보다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예. 뭔가 뭐라고 그러죠? 그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매도 비중이 높아지고 이 종목이 올라감에 따라서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절대 여러분들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의 분위기를 말씀 전달해 드린 겁니다. 예. 특히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좀 몇 명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어도 이거 그냥 보시기만 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스타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공모에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곧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퀀텀스케이프로 말씀드릴 건데요. 퀀텀스케이프가 중간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6개월 기준 최다 거래량 31위 랭크된 종목입니다. 예. 국내에서 예.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근데 이제 보시면 퀀텀스케이프가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무 기사가 없이 5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이요? 예, 요즘. 예. 그리고 보시면 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빠지고 있잖아요. 네. 꾸준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실제 스펙으로 상장 이전까지 주가가 밀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어쨌거나 2호씩 빠지면서 고점 대비 82%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보통 액체 배터리보다 전고체 배터리가 좀 무게가 덜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새로운 기술은 맞는데 일단은 매출도 없고 이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꿈과 희망만 있고 그러니까 원래 그랬는데 원래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 실적주에 대한 자비 없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있어도 자비가 없는데 실적이 없는 것들은 자비가 아니고 이건 뭐 응징 아니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폭스바겐이랑 뭐 했던 예,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그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볼 필요 없이 지금 이제 이 대주주 분들도 그렇고 야 이건 뭐 매출도 없고 수익도 예. 없고 매출도 없고 수익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영화 한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이건 뭐 뭐라고 한 덩이 있어요? 갑자기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첫 매출이 예상되고 있는데 5년 뒤면 또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이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다. 예.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월 21일 날 제가 소개했지만 치킨알파라고 하는 우리 그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갖고 여전히 그 의혹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소송이 빗발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퀀텀스케이프가 어쨌거나 50위로 보게 되면 한 중간 정도 랭크를 보여주는 건데 이런 종목들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뭐라도 하나 뭐 그러니까 기술력이 증명됐다든지 아니면 돈을 못 벌어도 매출이 나온다든지 매출도 없고 수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런 종목을 좋아하실까? 저는 이제 물론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묻는 건 아니고요. 순위가 나오니까 한번 좀 궁금해서 한번 퀀텀스케이프요? 예, 자문자답을 해보고 싶은데 스스로 이제 물어보고 답을 하는데 저는 이제 스스로 물어보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이런 것들이 갈 것 같은 느낌들 그러니까 영어 업무를 치게 되면 순전히 이 기업은 2% 끝난다 2% 시작해서 2% 끝난다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도 뭔가 좀 가시화되면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어쨌거나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혹시 그럼 네. 저런 종목들하고 네. 실적은 나오지만 PER이 아주 높은 그래서 미래에 대한 테슬라 같은 거요? 뭐 그렇기도 하고 미래에 예, 대한 테슬라는 정확한 그런 좀 예. 거죠. 미래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면 지금 실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주가를 갖고 있는 기업과 퀀텀스케이프는 어떻게 다릅니까? 다 똑같이 스토리에 베팅하는 거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건 스토리가 없죠. 퀀텀스케이프 예, 그냥 이건 뭐 그냥 환상이나 망상이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전고체 배터리 만들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네. 이 시킹 알파 제시한 거 뭐냐면 이들의 기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기술은 차에 쓰이는 아마 아시는 거 아실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차에 쓰이는 배터리가 아니고 기껏해야 뭐 스마트폰에 들어간 정도? 그럼 예를 들면 저하고 장본부장님 둘이서 속이고 우리 알고 보면 배터리 잘 만듭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저런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에이, 이제 설마. 그런 의혹이 나오면 의혹을 씻길 수 있는 것은 뭐 그냥 니콜라처럼 예. 동력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충분히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든지 네.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주가는 어쨌거나 진짜 뭐 한 82%면 거의 엄청나게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주의를 드리고 좀 이제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기를 좀 제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2017년에 미국 갔을 때 예. 노드스톰이라고 하는 이제 그 럭셔리한 백화점에 갔거든요. 굉장히 고급 백화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실적이
원래 마이너스 57센트였는데 두 배가 커졌습니다. 적자가 커졌죠. 예. 작년 대비는 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커졌지만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기본적으로 고급 백화점도 역시 온라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수반되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에 보게 되면 온라인 매출 현재 이것도 역시 전체 매출 절반까지 올라왔는데 굉장히 많이 폭증하는 모습, 월마트 같은 굉장히 폭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훨씬 더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런 고급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시키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고 사는 게 예.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전체적인 온라인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실적이 좀 못 나왔고요. 제가 보는 백화점 중에서 가장 실적이 못 나온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뭐 미국에 계신 분 계시면 지금 근황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4년 전에는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역시 메이스처럼.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사람이 늘어있는 그런 이렇게 모습이 보입니다. 점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번 아웃피터스의 의류 업체죠. 의류 업체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7센트 예상했는데 무려 한 3배 정도가 나왔죠. 54센트가 나왔고요. 예. 작년 전년 동기 대비는 마이너스 1.41달러였으니까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의류를 옷을 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은 제가 최근에 갖고 온 건데 이게 5월 초의 모습이거든요. 이 어번 아웃피터스 앞에서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동물 모양이에요. 여기 보시면 염소도 있고 또 뭐 그 털 많은 그 동물이 뭐가 있죠? 털 이렇게 딱 취하는 그 뭐 양 말고 뭐라고 그러죠 그걸? 하, 그걸 갑자기 생각나요. 요즘에 뭐 하면 기억이 안 나갔고요. 그 특정 국가에만 나는 네. 그 동물입니다. 하여간 뭐 그런 동물의 가죽이나 그 털을 이렇게 채취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 어번 아웃피터스가 그런 우려가 좀 많답니다. 그래서 한 5명이 지금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예. 뭐 매출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최근에 이제 조금 옷이 팔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제 어번 아웃피터스에 대한 좀 그 불만 상황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뭐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주가는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번 아웃피터스 혹시 옷 있습니까? 이 분이? 저는 뭐 없습니까? 네. 예전에 우리 시대는 그거잖아요. 브렌따노, 뭐 하운드라든지 그거 아닙니까? 옷이요? 예, 저희 우리 옷. 네, 제가 젊었을 때 입었던 티 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입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털 네? 털로 된 옷 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털이요? 네. 겨울엔 입으셔야죠. 예. 겨울에도 뭐 솜 잠바 있잖아요. 아 솜 그렇군요. 아, 예. 아니면 뭐 캐나다 구스? 아 캐나다 구스는 뭐 아이씨, 그건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 입을 일이 없는 옷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스케일러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정보 보안 회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7센트 예상했는데 15센트가 두 배 잘 나왔죠. 여기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은 그 클라우드도 잘못하면 해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안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주가가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6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들은 한번 그 성장주로서 네. 이런 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지스케일러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 보안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정보를 갖다 놓고도 해킹당하면 이제 유출되니까 그걸 그 보안하는 회사인데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게 진짜 제가 클라우드에 많은 거 저장시켜 놨는데 그걸 또 많이 훔쳐가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훔쳐간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거. 네. 예. 뭐 있어요 그런 거. 예, 그렇게 하면 어떨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는 제가 저런 거 보안해주는 업체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그 외장하드를 한번 깨먹고 나서 제가 상당한 많은 정보를 소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저는 그거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하여간 잘 지키셔야 되고 그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이건데요. 옥수수, 그다음에 구리, 목재, 럼버죠 럼버의 가격 인상에 이어서 커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커피가 아라비카라는 커피하고 로부스타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혹시 이 구분 안 되시죠? 저는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저도 네. 안 됩니다. 저는 다 씁니다. 커피는 다 쓴 건데 네. 이 맛을 구분하는 분이 계신가 봐요. 이 두 가지 종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아라비카를 사용한다 합니다. 근데 네. 아라비카 커피는 브라질에서 70% 생산되고 있는데 브라질의 현재 지금 기후가 라니냐로 해갖고 지금 가뭄이 엄청나게 들었답니다. 네. 엘니뇨는 반대로 홍수가 나는 거고 그런 바람에 6년 만에 최악의
커피가 공급되고 있다 해갖고 지금 이제 커피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그 갸우뚱하는 모습 보이는 거냐면 그 스타벅스 커피가 얼마입니까? 4,100원 아닙니까? 예. 4,100원을 수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예. 근데 이번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커피 이제 원두 가격 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스타벅스가 그냥 이걸 떠안을지 가격에 반영시킬지 상당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그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미 스타벅스 주가가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와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가격 올리게 되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뭐 한 몇 백을 올리면 스타벅스에 대한 인기를 보면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가격 올리면 거부가 예,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4,100원이면 솔직한 얘기로 다른 일반 커피도 3,000몇백 원짜리 보면 거의 흡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스타벅스나 일반 커피나 가격이. 예, 저는 오히려 조금 올려도 뭐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스타벅스가 어쨌든, 주는 것도 똑같은 커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월가에서 지금 보는 시각은 상당히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또 보니까 보고서 끝에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다 올라간다 지금 뭐 안 올라가는 게 없다라고 또 장황하게 써있던데 예. 어쨌거나 그건 뭐 나중 얘기고 중요한 건 스타벅스 자체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올리지 말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려 상관없었다고 보지만 네. 뭐 어쨌거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운조 커피가 가격을 올릴까 봐 걱정입니다. 아 운조 커피요? 제가 운조 커피를 올 때마다 한 잔씩 얻어먹거든요. 네. 제가 여기 있는 걸 가져가서 먹을 수 있지만 네. 타주는 걸 먹는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괜찮아요? 예, 괜찮고 순하고 아니 진짜 순해요 커피가. 제가 이제 커피 맛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거는 진짜 순한 것 같다. 왜 웃으세요? 아니 저희가 원조 커피가 저희 저 네. 이제 어려울 때 광고주여서 네, 네, 그렇습니다. 하긴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너희 계열사냐 3%. 네, 아 그런 질문을 그럴 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 정도 해주면 제가 뭐 게스트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커피 진짜 맛있습니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커피 가격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만약에 커피 쪽에 내가 아 그러면 나도 커피 선물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ETF가 있냐 물어보신 분들 위해서 네. ETF가 있습니다. 커피 ETF? 예, JO, 네. 조. 네, JO입니다. JO. JO가 커피 예. ETF이기 때문에 커피 선물과 연동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뭐 JO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굳이 ETF 그런 거 상품 ETF 하지 마시고 예. 스타벅스를 뭐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빠지면 예. 가져가는 게 혹시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커피값 오르는 거 작년에 예측했잖아요. 예측했습니까? 그 최준영 박사님이 나오셔서 그랬나? 또 아프리카 탐험할 때 예. 아보카도 농장이 많아지고 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아보카도가 아보카도 우리 예. 많이 먹잖아요. 많이 아보카도 먹죠. 점점 많이 먹죠. 그런데 아보카도가 그동안 공급이 안 되다가 아보카도를 재배하려면 그냥 사막에 가서 아보카도를 심는 게 아니라 기존 농작물을 걷어내고 아보카도를 심어야 되는데 주로 커피 농장 하던 걸 걷어내고 아보카도를 심는 데입니다. 기후가 아주 비슷해서. 그래서 아보카도를 먹으면 먹을수록 커피 농장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아보카도 먹었으니까 오늘은 커피 한 잔 안 먹어야지 이러면 되는데 네. 아보카도랑 커피랑 무슨 관계가 그렇죠. 있어요? 관계 그러니 없죠. 커피 수요는 스틸 계속 있다면 네. 가격이 오른다. 아, 작년에 벌써 그 얘기를 드렸었죠. 작년에요? 이 프로가 사실 맞추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딱히 다른 자랑을 안 하고 다녀서 그렇죠. 근데 저희가 왜 그걸 인지 못하죠? 많이 맞추시는데?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들리고 막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왜 그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가 네. 좀 침울한 얘기 했는데 이제 70년 동안 차트를 보면서 예, 오늘 이후에 좀 시장 흐름을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한번 기대해 보자.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달에 이게 모습이거든요. 일자별로 모습에 70년 동안의 모습은 쭉 빠지죠. 5월 초부터. 쭉 빠지다가 5월 25일까지 빠지고 26일부터 반등합니다. 네. 내일부터 반등 한번 좀 기대해 보면서 예. 예. 아 이 농담이죠, 이건. 근데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굉장히 오랜 기간의 통계이기 때문에 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반등하기를 기원해 보면서 세린메이가 왜 나왔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통계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이게 예. 그 5월 초부터 쭉 빠져 갖고요. 5월 말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잠깐 올라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31일까지 좀 거래하면 좋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1일은 휴장이다. 네. 하루가 빠져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31일 휴장이에요?
어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아, 예, 예. 그러네. 저희가 휴장이고, 예. 저희는 그냥 한다는 거. 저희 휴장이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봤고요. 자, 시장이 시작했네요. 딱 예.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강보합 정도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그러네요. S&P 500이 0.19%, 그다음 네. 다우가 0.22%, 나스닥이 0.33%로 다 나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보합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딱 보시면 딱 메뉴에 있는 게 게임스탑이죠. GM입니다. GM이 보시면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표 주가 얼마냐? 평균 55달러입니다. 55달러. 55달러인데 네. 이미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지금 틈새에서 돈을 벌 만한 어떤 주식을 찾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등이 뭐냐? AMC입니다. AMC. 눌러보게 되면 역시 그냥 올라갈 겁니다. 그냥 올라가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만약에 20달러 얼마 안 남았죠? 20달러면 과거에 그 공매도 이슈가 왔을 때 그때 그거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은근슬쩍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겁니다. 거래가 폭증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냥 재미가 없으면 재미없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종목들 아니면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말씀드릴 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뭐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시면서 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장에 재미가 없으면 없어도 이런 쪽으로 좀 돈이 더 모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위험한 거니까 일단은 뭐 하지 마시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기를 좀 조언드리고요. 간략한 기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딕 스포팅 굿즈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한국에 치면 ABC 마트 같은 겁니다. 네. 그 다 팔고 있는 거 스포츠 용품 뭐 브랜드 상관없이 그게 보면요 1.12달러가 예상했는데 3.41 엄청나게 EPS가 3배 정도 잘 나왔죠. 네.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력 잘 나왔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뭔가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이런 데 가서 막 신발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딕스포팅 굿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풋락과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스포츠 용품 잘 팔린다 보시면 되고요. 어버나우피트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10%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노드스트롬 아까 얘기했지만 못 나왔습니다. 실제 아직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7.2% 빠진 데 아마 제가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카프리 홀딩스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카프리 홀딩스가 이제 모 회사고요.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마이크 콜스라고 하는 약간 고급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있고 그다음에 베르사체 혹시 아십니까? 알죠. 향수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기업의 이제 모 회사인데 이것도 실적이 예, 2센트 잘 나왔습니다. 고작 2센트인데 38센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 역시 잘 나왔고 그래서 일단은 예, 주가 한 2.9%가 올라간다는데 일단은 그 전반적으로 아웃룩 전반 그 목표 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베크롬비의 피치는 역시 의류 업체인데요. 이것도 뭐 67센트가 나왔고요. 원래 38센트 예상했으니까 잘 나온 거죠. 이것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3.8%. 톨브라스는 아시겠지만 이제 고급 주택을 짓는 주택 건설 업체인데요. 예. 역시 21센트가 잘 나와서 1.01이 나왔고요. 이것도 한번 주가 올라가. 왜 올라갔나 봤더니 여기 보니까 모기지에 대한 싼 모기지, 예, 로우 모기지 레이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낙 싸죠 이자가. 그러다니까 집을 산다는 측이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집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저게 1분기 실적이죠? 그렇습니다. 지스케일러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 그리고 테슬라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라이다 센서를 다 제거하는 쪽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거 혹시 모델 3, 모델 Y에 붙어있는 라이다를 제거하고 믿을 거는 풀리 카메라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데 얘들은 이제 라이다를 쓰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딱 그 카메라 갖고 모든 거 정보 수집해서 중앙에서 다 취합한 다음에 결국 뭐로 가는 거냐면 늘 얘기하지만 자율주행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전투전이다. 일단 지금 라이다를 떼고 카메라 힘, 내 눈을 직접 보겠다는 거죠. 그걸로 일단 정보를 수집한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주가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기사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주가에 도움 되는 기사 같은데? 주가에 도움 되는 기사입니까?
자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 있다, 그렇죠. 그럼 한번 좀 이따가 네.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알 캐리비안 크루즈가 일단은 마이애미에서 마이애미에서 추항하는 일단은 허락을 받았는데요. CDC에서 네. 받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승무원은 98%가 이따 접종을 끝내고 그다음에 승객은 95%가 접종을 끝내는 경우에는 살 수 있는 거고 만약 이걸 만약에 충족한다 그러면 전 모든 그 취향을 허락하겠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주가 급등해야 되는 요인인데 왜 주가 급등하는 정도 아니냐면 그렇게 해봤자 제가 얘기했지만 그 크루즈에 대한 약간의 아직까지도 약간의 그 좀 무섭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둥둥 떠다니는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튜이티는 아시겠지만 재무 관리 소프트를 갖고 있는 터보텍스 같은 거 예. 세금을 관리해주는 그런 기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실적이 못 나왔어요. 6.47 예상했는데 6.07 나왔고요. 예. 매출도 못 나왔습니다만, 근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냐?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퀵북스 그리고 또 이들의 소프트웨어죠 터보텍스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만한 약간의 좀 기미가 보인다. 그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히 테슬라 뉴스 잠깐만 볼까요? 테슬라 이거 예? 테슬라요? 이거 테슬라가 뛴 게 라이단지 레이단지를 확인을 좀 해보자 하는 게 예. 저희 시청자분들의 예, 라이다. 그러니까 스펠링이 제가 잘 안 예, 보여요. RADAR. 아, 레이더. 예, 레이더. 예, 전 레이더. 예. 예, 예. 예, 레이더입니다. 예, 예 레이더. 그다음에 네. 보시면 말씀 나온 김에 테슬라 주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0.42% 예. 0.42%면 좋은 겁니까? 나스닥 0.42% 똑같이 올라가네요. 네. 하여간 뭐 좋은 기사가 많나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역시 그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에 대해서는 진짜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는 테슬라가 가장 많이 보유한 그런 업체가 그 회사가 되지 않을까?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회사임은 항상 네. 동의하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주식인지는 우리 같이 고민해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출발상황을 볼 건데요. 뭐 오늘도 기술주 위주의 플러스름이 나와줍니다. 예. 아마존도 올라가고 테슬라 올라가고 구글 올라가고 페이스북만 약간 지금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애플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S&P 500 맵으로 보게 되면 주로 헬스케어 쪽에 약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특히 예. 헬스케어 제약주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굳이 빠지는 이유를 봤더니 예. 아니 물론 이제 이것도 어떤 기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엘리자베스 워런이 나오더니 우리 그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자라는 예. 또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쨌거나 버니 샌더스가 뜨고 엘리자베스 워런이 뜨면 그냥 괜히 이 제약주는 그냥 마음이 쪼그라집니다. 쪼그라들어가고 막 무서워합니다. 떱니다. 예, 예. 워낙 이제 급진적인 어떤 그런 걸 주장하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서 좀 빠지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뇌피셜이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가 안 떠야지만 네. 헬스케어 좋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이는데 딱 보시면 여기 뭔죠? 이게 뭐죠? 예, 많이 빠지는 거. 볼 콜포레이션. 예, 이거가 이것만 4.06%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머지들은 뭐 크게 특징주는 없어 보이고요. 급등하는 거가 뭐 없을까? 포드가 좀 많이 올라가네요. 예. 4.31%. 포드가 주가 굉장히 싸지만 굉장히 요즘에 디스플레이를 좀 발휘하고 있는 거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포드가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포드 좋아하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포드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포드가 이 주식 자체가 굉장히 활용도가 있습니다. 주식이요? 예, 주식 자체가. 얼마냐면 지금 주가가 13달러 아닙니까? 네. 수많은 증권사가 한 주 주기 무료 행사할 때 포드가 항상 들어갑니다. 진짜. 한 주 주기 괜찮은 가격입니다. 진짜 중요. 뭐 괜찮죠. 왜냐면 S&P 500 종목이고 네. 이기도 하고 또 어쨌거나 나 포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2만 원 안쪽으로. 없으니까 많이 그 쓰이고 있는데요. 자, 뭐 사실 포드가 오늘 뭐 올라갈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뭐 특별히 일 없어도 올라갈 수 있죠. 왜 꼭
기분 좋게 올라가는데 아, 왜 얘는 이유가 없이 네. 올라가냐고 아, 했고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뭐. 네, 올라갑니다 일단 네. 올라가니까 포드 많이 보유하시니까요. 이거 제가 봤더니 우리 탑 50 중에서 꽤 높은 순위에 있는 걸 기억하거든요. 네. 일단은 오늘 올라간 이게 아마 잠깐 보면요 그 사상 최고치 아니 그러니까 50일 고가가 보게 되면 13달러 62센트니까 예. 거의 왔네요. 거의 왔습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수 확인을 좀 하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수는 거의 제자리고 점점 S&P500도 다우도 약간 좀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이러다가 약간 마이너스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의 모습인데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네. 나스닥은 시작할 때보다는 약간 상승폭은 예, 좀 줄이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분위기 이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랬죠. 요즘 요즘도 이제 계속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직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화 파는 회사라든가 뭐 옷 파는 회사라든가 그런 회사들의 실적이 뭐 예상보다 한 3, 40% 더 나와서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네. 지금 1분기 실적인데 지금 5월 아닙니까? 그러면 탐방도 좀 다니고 해서 예상치를 바꿔놨어야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못 맞추죠? 소비재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 이런 그 의류업체나 운동업체의 주가 상승은 네. 지금 1분기에 대한 그런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예. 향후에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가 그렇죠. 그런 많이, 거라면 뭐 관계는 없는데 예. 어차피 다 가서 뭐 사야 되니까 예. 앞으로의 모습을 좀 좋게 보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대부분 다 회복하는 아니라?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한번 좀 좋게 보시죠, 뭐. 예. 알겠습니다. 장본부장님이 예. 좋게 보라니까. 예. 그럼 제가 참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오늘 왜 올라가는지 기사가 나왔네요, 포드가. 역시 이제 핀비지 와야 됩니다. 포드가 일단 전기차에 2025년까지 300억 달러를 일단 투자하겠다. 네. 아주 희망찬 어떤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기차의 전자만 나오면 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최근에.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전기차가 아니고 내연기관 차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블룸버그 기사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내용이네요. 진짜 계획을 하지. 계획만 하면 저렇게 되는 건데. 참. 하기야 뭐. 예, 예. 우등생이 될래요라고 이렇게 네. 딱 써붙여 놓으면 오늘 예 오늘 이프로는 약간 그 예전에 그 스머프에서 투덜이 스머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 예 제가 평소에도 늘 그렇습니다. 아 네. 이제 스머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언젠가부터 네, 성격이 삐딱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살렵니다 저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글로벌 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 이거는 제가 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훨씬 더 체력이 좋아지는 예. 사회자와 예. 체력이 좋아지는 게스트가 나온다 그러면 네. 제가 한 가지 좀 제안 드리면 한 시간 더 끌어갖고 지금부터 예, 다 모든 기사를 읽어주고 네. 왜 올라가는지 왜 빠지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종목을 언제 삽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시황을 더 이렇게 자세히 해주면서 예.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요즘에 좀 듭니다. 지금 저희가 본 게 종목 뉴스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이제부터 계속 나오죠 기사가. 아 계속 예. 또 쏟아지고 그렇죠, 나옵니다. 쏟아지고. 그러면 이제 아까 S&P 500 종목도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네. 주가가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풀어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나왔다. 네. 그래서 일단 하시면 이제 조금 투자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전화 이 프로님은 지금보다 체력이 더 좋아지는 저희는 안 될 수가 저희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미 꺾었고 네. 저희는 이제 바카스를 뭐 한 박스 갖다 놓고 하지 않습니다. 네, 쓰러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못하지만 향후에 더 젊은 진행자와 젊은 게스트가 나온다 그러면 네. 그때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있을까요? 과연 누가요? 진행자가 아니면 게스트가 진행자도 그렇고 게스트도 그렇고 진행자는 아니 게스트 뽑으면 되죠. 왜 찾으면 있습니다 어딘가에 다. 그래도 저희나 하니까 밤 10시 반에 매일 나와서 이러고 있죠. 저희나 하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네. 되니까 미국 측이 이렇게 구수하게 얘기하죠. 미국 측이 구수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럼요 여러분 네. 미국 주식과 관련한 종목 이야기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들을 수 그러나 이렇게 구수하고 재미있게 참 남의 일처럼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시니컬하게 해드리는 방송은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웃기네. 자화자찬이었습니다. 네.
집에 가시죠 이제. 예, 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장본부장님하고 저랑 나이 합치면 100살이에요. 그죠? 빨리 그 말씀,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은 예. 예. 아, 안 하시나 했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가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